이곳이 미미의 식당입니다. 미미의 식탁에서 일단 협찬받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사전에 조율된 거 없고요. 근데 너무 여기가 유명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여기 되게 딱 여성 취향 저격 식당. 혹시 문이 안 열려? 아, 남기는 거였구나. 와, 대박. 들어왔는데 입구에 나 얘랑 못 마주쳤잖아. 아씨, 깜짝이야. 아, 안녕 피카츄. 주문 카운터에서 하는 건가? 여기서 하나? 어떻게 하지? 주문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이고요. 네, 돌모노 크림 파스타가 제일 유명한 건가요? 네. 네, 그거 주세요. 네. 가게가 아담하게 예뻐요. 여기 테이블 1층이 간 거죠? 네. 아, 네.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여덟 테이블 있어요. 가게 규모는 8테이블. 일단 음식 나오기 전에 구경 한번 시켜볼게요. 이런 분위기? 예쁘죠? 아니요, 저 말고 식당이요. 식당을 보면 내 방에 온 것 같아요. 아이나 아이들 데려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연인 있잖아. 연인들끼리 오면 진짜 완전 반할걸? 인테리어가 되게 여자여자하고 심지어 벽도 핑크색이야. 피카츄! 번개를 써서 너를 굽어먹겠다! 2층은 식당이 아닌 것 같아. 룰룰루, 나는 휴가 나온 핑크 팬더. 휴가를 나왔기 때문에 옷은 입지 않았지. 응? 아나님 취향 저격이네요. 너무 예쁘죠? 심지어 트리도 핑크색이야. 그리고 식탁. 식탁에는요, 식탁 장식은 인형 하나, 꽃 하나. 되게 식탁 장식 안 좋은 것 같죠? 그리고 물은, 야, 이거 약간 앱솔루트 보드카 병 아닙니까? 찬물이 딱 나오니까 좋은데요? 이 가게가 이름이 미미의 식탁인 이유는 아름다움이 마이 미. 그래서 아름답고 맛있는 식당이라는 뜻에서 미미의 식탁이에요. 여기 써있어, 앞에. 그 가격대는요, 돌모노 크림 파스타가 10,000원, 생우 감바스가 13,000원, 파인애플 볶음밥이 12,000원. 이렇게 세 개 메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둘이 오면 볶음밥 하나, 파스타 하나 이렇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저녁이 좀 이르시네요. 저녁 아닌데. 그 밥을 꼭 하루 세 끼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버려요. 어머. 내 킨밥. 넌 파스타를 좋아하고, 난 그런 너를 좋아하고. 네. 저 파스타 좋아합니다. 네, 네, 저 좋아해 주세요. 아, 냅킨 봐. 소녀소녀해. 냅킨도 심지어 핑크색이야. 그리고 포크랑 숟가락도 핑크색이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겠지? 오늘 나의 옷도 핑크색이야. 오늘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우와, 이렇게 나와요, 문어가. 생우는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지? 생우 손질하는 방법을 나 모르는데. 생우는 눈이 달려있어갖고 약간 머리 자르기가 좀 무섭다. 막상 자르니까 별거 아닌데. 와. 와, 대박. 와. 미쳤어.
그냥 손 써야겠다. 안 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살고. 이거 약간 새우가 아니고 가재 느낌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유나 너무 맛있어서 금방 먹겠네요. 최대한 천천히 먹어볼게요. 아, 근데. 튀김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자, 파스타 먹어볼게요. 저는 사실 크림 파스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해산물은 토마토나 로제 파스타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방금 새우를 딱 먹었는데, 새우가 약간 그 고소한 맛이 크림이 섞이니까 되게 맛있었거든요? 파스타도 좀 기대하고 있어. 와. 이거 그냥 크림 소스가 아닌데? 이게 크림 소스를요. 그. 해산물 굽는 거 만드나봐. 소스가 약간 이런 맛이 안 어울리는 거 아는데 크림 소스인데 뭔가 시원해. 얼큰하다 보면 아니 얼큰한 건 아니고 뭔가 약간 개운한 맛이 나요. 크림 소스 뒷맛에서. 안 느끼해. 되게 신기하네. 문어 한번 소스에 찍어 먹을 것 같아요. 나 크림소스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어. 문어. 이건 1등이에요. 안 느끼해. 남자들도 먹겠어 이 정도면. 오늘. 제가 오리지널 아저씨 입맛인데 이 크림소스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콤하고 또 뭔가 뒷맛이 좀 해산물 국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크림 소스인데 약간 감칠맛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풍경은 그냥 크림은 아니에요. 안 느껴서 너무 좋아.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게 파스타가 있잖아. 크림 파스타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면이요. 크림을 계속 흡수해서 이거 좀 빨리 드셔야 돼요. 놀이방인가요? 약간 여자 취향 자극한 식당이죠? 추천 목록 1순위에 넣을 거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도르륵 말아서 먹으면 되게 예쁘던데. 일단 나는 왜 도르륵 말면 이렇게 많이씩 말리는 거야? 이러면 예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클에도 고추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씩 먹으면 딱 좋아. 피클이 약간 매콤해서 맛있다. 매콤매콤해. 진짜 나 크림 파스타 안 먹는 사람인데 크림이랑 같이 문어를 떠먹게 된 이 맛. 저 크림 파스타 못 먹는데 이거 맛있어요. 근데 이 집 피클 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서 피클 직접 만들었나 봐.
문어 너무 쫄깃쫄깃해. 문어를 초장만 찍어 먹지 크림 파스타에 찍어 먹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거 되게 별미네요. 아 매니저 매끄러워 이렇게 됐어요? 가위를 잘라 먹어야지. 새우 가시 있어요. 아 진작 말해주세요. 아 아파. 가시 찔렸어. 아 부상 부상. 새우는 머리가 맛있죠. 어 아시네요. 머리 알이 차는 것 같아. 뒤로 제끼고 배 다리 떼고 벌리면 돼요. 뒤로 제끼고 뒤로 뒤로 제끼고 뒤로 제꼈죠. 다음에 볼게 성공 성공. 완전 기분 좋아. 새우살. 오 대박.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오. 아 이게 파스타가 약간 국물이 시원한 맛이 나는 이유를 알았어. 이게 새우에서 우러나는 맛이구나. 새우에서 그 국물 좀 시원한 맛이 우러나네. 뭔지 알겠네. 아 새우살 벗길 때 딱딱 소리가 나서 딱새우라고요? 벗으랍니까? 머릿속에 살이 꽉 찼어. 마지막 딱새우 껍질 벗기기. 거의 그냥 딱새우 껍질 벗기기 다리는 정확하다. 정확히 반을 딱 갈라줘야 돼. 새우 배를 딱 갈라서 한 번에 살코기를 뿅. 오 새우살 벗기기 다리. 크림소스 안에 양파하고 감자하고 마늘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씹는 맛이 좋아요. 굿! 만족. 아, 피클에 들어있는 고추 진짜 맵다. 완전 맛있다. 이 집은 진짜 추천. 이 집도.